네, 현재 시장 분위기 키워드 통해서 알아보는 시황 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 양시장이 그래도 회복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 상승으로 전환됐고요. 코스닥 시장도 낙폭을 크게 만회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중요한 키워드부터 현재 리스트로 만나보시죠. 네, 지금 보시면요. 이렇게 중국 쪽에 마스크 품절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도 좀 주목이 되고요. 뭐 연말에 들어서 거래량도 좀 늘어나는 걸까요? 인터넷 은행이라든지 코로나19발 물류대란, 파킨슨 신약까지 상당히 많은 부분에 오늘도 중요한 시황 키워드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로는요. 마이크론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미국의 마이크론이 왜 이렇게 리스트에 올라와 있을까요? 바로 실적 발표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지 시각으로 21일 마이크론은 9월부터 11월간의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반도체 시황 부진이 어느 정도 실적 악화를 초래하게 될지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마이크론뿐 아니라 메모리 업체 전반이 영업이익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우려감이 최근에 상당합니다. 그만큼 메모리 업황에 대한 이런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번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반도체 업계가 업황 반전을 위한 감산이나 생산량을 조절하는 데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메모리 업계에서는 적극적으로 프로모션을 하고 있지만 고객사들이 사주지 않는 그런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글로벌 IB들도 마이크론 실적에 대해서 눈높이를 크게 낮추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마이크론의 실적 부진 가능성이 국내 반도체 종목들에게도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는 SK하이닉스 이미 메모리 우려를 반영하듯 신저가까지 추락하는 흐름을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현재 시장 분위기가 그래도 괜찮아지면서 조금씩 올라오면서 낙폭을 줄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 0.8% 하락세고요. 6만 원 선에는 멉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도 0.5%가량 하락 하면서 78,600원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이번 4분기에 영업 적자가 예상되기도 하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이 6조 원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증권가의 어두운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네, 키워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코로나19발 물류대란에 대해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이야기는 아닙니다. 바로 중국 쪽의 이야기고요. 이 코로나19 방역정책이 완화된 이후에 중국 내 택배원들이 확진되기 시작했습니다. 택배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현재 물류 서비스까지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택배원들 가운데서 발열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신규 인력을 구하는 것도 마땅치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택배에 대한 물류 대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임금을 인상했는데도 인력 확보가 어렵다고 하고요. 원래 중국에서 택배직은 자유롭기도 하고 임금까지도 높아서 큰 선호 직종이었는데 현재는 대면 서비스가 좀 많기 때문에 오히려 기피업종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택배 물량 같은 경우 3배 가까이 급증을 했는데 택배원은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요. 향후에 물류비가 오르는 등 수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 덕분에 오늘 물류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는 흐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는 동방과 KCTC 함께 체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시장 분위기가 조금 바뀌면서 현재는 윗꼬리를 달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방 같은 경우 6% 오르며 2,825원, KCTC 2% 상승 탄력 기록합니다. 네, 오늘 동방 같은 경우 장 초반에 이 탄력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두 자릿수대로 상당히 좋았는데 변동성도 크게 있다는 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로는요. 이렇게 중국에서 코로나19발 물류대란이 있었는데 물류뿐 아니라 현재 마스크 쪽까지 품절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을 완화하고 지금 열흘 조금 넘게 지나갔는데 코로나19 초기의 모습들이 크게 관측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처음에 코로나19가 생겼을 때 이 마스크에 대해서 품절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었고요. 수출에 대한 제한을 두는 등 상당히 마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했습니다. 지금 그런 모습들이 중국에서 그대로 관측이 되고 있는데 고성능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면서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일부 마스크 가격은 거의 6배가량 올랐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마스크 관련 종목들이 함께 좀 상승하는 흐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탄력이 가장 좋은 종목이 바로 웰크론입니다.
현재도 8% 오르게 되면서 3,755원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웰크로는 마스크 제조업체인데 이 중국과 일본 쪽에 마스크 원단을 수출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웰크론이 가장 좋은 시세 기록하고요. 장중 변동성이 좀 계속해서 나오고는 있는데 모나리자, KM, 오공까지 일단은 상승 탄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만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 소식만 주목하실 것이 아니라 국내 쪽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정부가 오는 23일에 실내 마스크 해제 조정안을 또 발표한다고 하니 이런 부분들까지 이렇게 주가 변동성에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파킨슨 신약에 대해서 안정성이 확인됐다고 하는데 긍정적인 소식 같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신약 개발 기업인 카이노스 메드가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파킨슨병 치료제 KM819의 임상 2상 시험의 첫 단계에서 용량별로 부작용이 없음을 확인했고요. 다음 단계를 진행하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 KM819는 카이노스 메드가 다계통 위축증과 파킨슨병 등의 치료제로 개발 중인 물질인데요. 세포의 사멸을 촉진하는 단백질 FAF1의 저해제입니다. 지난해 11월 FDA의 승인을 받아서 임상 2상을 시작했었는데요. 만약 다음 시험이 성공한다면 안전한 최적의 용량을 결정하고 임상 2상의 주요 평가 항목인 유효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KM819에 대해서 기술 이전을 포함해서 글로벌 탑 제약사들과 공동 개발 업무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협의도 긴밀하게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역시나 관련 종목들 크게 반응합니다. 현재 카이노스 메드 거의 거래 제한포 부근에서 살짝 풀렸다 아니었다가 계속해서 움직이는 흐름인데요. 거의 주가는 5,000원선까지 치솟은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이 호재성 뉴스로 해서 그동안 꾸준하게 하락하던 주가의 흐름이었는데 이렇게 바로 갭상승한 뒤 거래 제한포까지 크게 오르는 모습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신데카파이어도 같이 보실 수 있겠는데 현재는 3% 정도의 오름세 기록하고요. 시세상으로는 9,680원, 오늘은 윗꼬리를 조금 달았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스노우피크, 혹시 이 브랜드 아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이 스노우피크에 대해서 관련된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감성 코퍼레이션인데요. KB증권 리포트가 오늘 나왔습니다. 주목하기 시작한 브랜드 스노우피크라는 제목을 달았는데요. 이 감성 코퍼레이션이 의류 라이선싱 사업 분야에서 스노우피크를 앞세워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1분기부터 이 모델 류승범 씨를 모델로 채택을 하면서 스노우피크의 브랜드 인지도가 크게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지난해 4분기를 기점으로 매출 성장이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특히 올해는 상대적으로 비수기인 3분기에 이미 성수기의 실적을 넘어서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브랜드의 인지도가 올라가고 점포수와 점포당 매출액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현재 또 점포수의 확장 추이를 고려해 봤을 때 내년까지 점포수는 약 30개에서 40개까지 더 늘어서 170개까지 증가할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올해 추정되는 점포당 연간 매출액은 7억 원이 넘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지난해 대비했을 때는 169% 늘어난 수치입니다. 거기에 전 세계 리오프닝 기조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일본이나 이쪽으로 또 진출할 수 있다는 해외 진출 기대감까지 함께 받고 있습니다. 다만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심리 악화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유의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리포트들 많이 나왔는데 그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따로 제시되지 않았는데요. 이 시장 시작하고 나서 계속해서 상승 탄력 이어오더니 현재는 9% 오름세까지 올라왔습니다. 1855원 구간이고요. 그동안 주가 급등락이 좀 관측이 되기는 했었는데 그래도 최근 구간에서 이번 달 내내 상승 탄력이 상당히 좋은 굉장히 시장과는 반대로 가는 그런 종목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5가지 키워드 통해서 현재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시황 키워드였습니다.